의원님 오늘 오시기 전에 방금 정세현 통일부 장관님과 국회에서 네. 오늘 아침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토론회 있었죠. 네네. 아, 이제 이런 일은 네. 그 시기를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조찬에 가장 빠른 시간 빈 시간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6월 25일 하필이면 6.25네? 그래가지고 그럼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 약속을 먼저 잡아놓고 예. 일을 먼저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섭외도 먼저 발표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장례식장 갔다가 앞에 송영길 의원이 앉아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형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예. 좋아. 그래서 이제 외통위원장이시죠. 외통위원장이니까 예. 그리고 요즘 말이야 욕을 많이 먹던데 이걸 좀 만회 좀 해. 예. 그래가지고 예. 공동주체로 일단 해놨는데 이제 의원들이 바쁘잖아요. 얼마나 올지. 그래서 제가 정세현 장관한테 전화를 다시 했죠. 네. 하기로 했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3명 모으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3배로 10명을 모으겠습니다. 네. 10명이 오면 다행이지. 근데 또 왔다 갔다 스쿨을 또 모르시네. 또 왔다 갔다 하잖아.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도 의원들에게 보내고 해서 저 헌정 세상 이런 거 처음 봤어요. 40여 명이 와가지고 끝까지 40여 명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정말 드문 일인데요. 근데 1시간 반 강의를 했는데 제가 짧게 압축 요약하면 어떤 거예요? 지금까지 북미 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약속 파기를 미국이 많이 했다.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공조라는 이유로 우리가 끌려다녔다. 지금도 한미 워킹그룹이 있는데 이 족쇄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 같은 것도 우리가 제스처를 보여야 된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근데 정세현 의원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잘하는 게 전문가세요. 그럼요. 진짜 전문가시고 정세현 장관님뿐만 아니라 그 오늘 이 자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정세현 의원님이 이 현재 한반도 상황 답답한 거에 대해서 좀 해법을 찾고자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 존 볼턴이 예. 결과적으로는 저 회고록이 처음에 일부만 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중동이나 나라 언론들이 비판을 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존 볼턴의 저 회고록 전체가 김정은의 어떤 강경 그 대응 있잖아요. 확성기 문제나 군사행동을 전면적인 보류시키는 좋은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존 볼턴 회고록을 요약본을 네. 제가 봤어요. 네, 네. 우리 보좌관이 뽑아줘서 봤는데 이 사람이 볼턴이잖아요. 네. 좀 볼트가 빠져있다. 나사가. 나사가 네, 좀 네. 빠져있다. 나사가 풀렸죠. 네. 그리고 돈벌이 하려고 한다. 네. 그런 생각이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 생각은 네. 이렇쿵저렇쿵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아, 이 남북관계, 북미관계 이것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네. 그리고 회방꾼들이 참 많다. 오늘 정세현 장관 강연 중에도 나왔지만 2005년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걸 했어요. 그런데 하루 후에 방코델타 아시아 문제를 가지고 폐기시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두 개의 정부가 있다. 국무부가 있고 재무부가 있고 때론 또 국방부가 있고 그래서 미국 부처 내에서 이견 때문에 이걸 회방 놓고 망가진 경우가 대표적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이에요. 9.19 공동성명의 내용은 지금 북미 관계 6월 12일 날 둘이 같이 공동성명 낸 거 있잖아요. 네네.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한다. 네네.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요. 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성명에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9.19 공동성명도 그거예요. 북미 수비를 한다. 라는 거였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북한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91년도부터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거를 줄듯 말듯 가다서다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의 위기는 새로운 뭐가 발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30년 넘게 지금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방코델타 아시아를 통제하면서 북한의 자금, 해외로 나가는 자금들을 모두 다 묶어버렸기 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네. 앞에서 손잡고 뒤에 가서 돈줄 막아버리니 네. 그러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보류하겠다 이 얘기는 남측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정세현 장관께서 하셨다니까 같이 시베리아까지 갔다 오시고 여행도 하시고 좀 하지 않으셨었어요? 책도 쓰시고. 시베리아는 이제 제가 갔다 온 거고 네. 정세현 정청래와 함께 평양 갑시다 이 책을 제가 썼는데 그 책을 쓰면서 이제 정세현 장관의 해안, 식견 이런 걸 제가 보게 됐고 또 제가 공부도 많이 됐고
제가 정세현 정청래 자타 공인, 제가 정세현 2호 제자입니다. 2호 제자. 1호 제자는 황재옥 박사라고, 진짜 박사학위 이렇게 논문 봐주신 분이고, 제가 2호 박사, 3호가 김현 전 의원. 그래서 오늘 그 소개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네. 제가 2호 박사고, 3호가 이렇게 됐다니. 제가 사호하겠습니다. 손든 분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이낙연 의원. 자기가 그런데 오셨어요? 제가 사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호하겠습니다. 한 분이 되시죠. 양양자 의원. 그분들이 오늘 40명 중에 다 포함됐던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발표를 뭘로 했냐면, 지금 발표할 내용은 정세현 장관과는 전혀 사전에 협의 없이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세현과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또 그러면 조중동에서 정청래 개파 개파 같은 그때 좋다고. 예. 다른 의원님들이 민주당 개파로 몇 개로 쪼개져 뭐 아기저기 어쨌든 저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면적인 보류는 존 볼턴의 회고록을 다 읽어봤더니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도 많이 하고 진짜 방해꾼은 일본과 볼턴이었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똑같구나 누구든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신뢰가 회복되면서 한 번 더 믿어보자 이렇게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론을 네네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입증이 된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볼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회고록을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하노이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볼턴 말 듣고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전선 하나로다가. 본인이 대통령이잖아요. 보좌관이 뭐라고 하든. 네. 그냥 해버리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 하나는 팩트는 확인했어요. 미국 청문회를 밤새도록 봤다. 그런 이제 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국내 상황을 신경 쓰고 이게 차버리는 것이 그 뉴스를 더 덮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때 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판단한 건데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의 신이 한번 비껴갔죠. 근데 2000년도에도 한번 비껴간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을 설득해서 그래서 클린턴 김대중 그랜드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클린턴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갔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죠. 그게 뭐냐면 클린턴 방문을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엘고가 연방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대선을 지고 나서 감당할 실패하면서.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클린턴이 평양을 못 갔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동교동 가서 박복한 민족이고 천취한이다. 그때 클린턴이 평양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번에 또 볼턴 회고록을 보면서 하노이 때 또 한 번 비껴갔구나. 참 뭔가 될 듯 될 듯 자꾸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남북 관계는 이건 제 주장입니다. 저의 학설. 네. 특수성, 장기성, 간곡성, 복잡성을 띠고 있다. 일희일비하지 말자.